또 하나의 틈은 바로 해외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아예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책적으로 해외 주식과 연계된 부분도 꽤 있죠. 계속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선택한 주식은 무엇일까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주식 보유 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위공직자가 갖고 있는 해외 주식이라며 추천합니다. 정보가 많은 고위공직자가 샀으니 따라 사라는 글도 보입니다. 고위공직자의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약이 없으니 자유롭게 거래하고 그 내역이 추천 종목이 되는 겁니다. JTBC가 전수조사한 고위공직자 중 3분의 1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해외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과 배우자는 넷플릭스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직접 넷플릭스에 25억 달러 투자 유치를 발표했지만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김 수석 측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 관해선 따로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가족 명의로 20종이 넘는 해외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에 폭넓게 관여하는 자리지만 심사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차관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라도 해외 주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3년 전 김종각 한국전력 사장 취임 뒤 김 사장이 해외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한전에 사업을 따내는 등 이해충돌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